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 안녕하십니까. 당신들이 가해자로 만들었던 권인선 공익제보자 김상규입니다. 이제 많은 혐의를 벗어냈기에 당신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조국 사태, 권인선 게이트, 윤미향 사태, N번방, 인국공 사태로 대두되는 문재인 정부, 조작과 위선, 불평등, 불공정, 불의의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국가를 둘로 가르고 대한민국 이 나라를 중국에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자유를 빼앗고 있습니다. 국민이 의혹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그의 하부 세력은 국민을 고소하고 협박하며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훼손입니다. 그들은 의석수 180석으로 더 무서울 것 없이 군림하려 하지만 역사적으로 귀족 정치, 폭력 정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레임덕은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정부를 질타하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는 역사의 진실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물려받았고 미래에 물려줘야 하는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분명 이 자리에 이 자리는 미래에 돌이켜보면 후회 없는 발걸음일 겁니다. 처음 제가 마약과 정부의 카르텔을 밝히겠다고 나섰을 때 수많은 어른들이 얘기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바꾸냐? 다 아는 사실인데 왜 너가 나서느냐?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행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마약과 한국 여성을 성상납을 중국 부호들에게 클럽에서 한다는 소식을 듣고 온몸에 뼈가 부러진 채로 증거를 촬영하기 위해 다시 그 아편굴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당시 공중파에 언론 제보를 했지만 언론은 확신이 없다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은 죽었습니다. 그 당시 크리스마스에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여성을 사냥한다는 파티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와 똑같이 제보했지만 한국 언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유입되는 마약의 대부분은 북한산 마약이라고 언론 보도가 되었습니다. 중국 부호들은 한국 강남 한복판에 버닝썬이라는 이름으로 아편굴을 만들었고 YG 승리는 이를 운영하며 문재인 청와대, 민정실,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의 비호를 받으며 공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한국 여자를 상납하는 클럽을 운영한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마약을 팔고 수천 수억 원의 테이블을 비트코인 현금으로 돈 세탁을 했으며 이는 공권력, 정부, 경찰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쉽게 얘기해 한국 여성을 중국에 마약을 먹여 상납한 돈으로 정치를 해온 정부라는 말입니다. 이를 추적하고 쫓다 온갖 혐의와 모욕과 루머에 휩싸이며 싸웠지만 저는 제 국가의 국민을 팔아먹으며 사업을 하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싸웠고 작년 한 해 마약사범 1만 명 가량이 잡혀갔습니다. 수많은 협박을 당한 후 와중 YG가 압수수색 당했고 세계적으로 K-POP 스캔들이 터져 K-POP 스타들이 잡혀갔으며 조국 민정실에 청와대 윤총경을 세간으로 끄집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저는 희망이 보입니다. 역사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 아스팔트 위에서 수년간 싸워오신 애국지사 어르신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젊은 사람으로서 모든 걸 이해하지 못했었고 분명 오해도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문재인 정부와 주사파 정권에 대해 파헤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싸워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청년들이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좌와우 많은 집회를 혼자 다니며 옳고 그름을 진실과 진실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깨어나신 여기 계신 청년분들께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얼마 전 저에게 씌워졌던 10수개의 혐의 중 95%가량 무혐의를 받아냈습니다. 정부 경찰을 고소한 이유로 수백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그들은 저에게 혐의를 씌우려 재판장에 177개의 거짓 증거를 들고 왔지만 이기고 있습니다. 네, 역사에 진실이 있다면 진실이 이깁니다. 젊은 시절 도전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고 합니다.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걸 걸고 잘못된 국가를 바로잡기 위해 도전을 했고 제 사업체까지 팔아먹으며 싸웠고 알거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후대에는 내 자식 세대에는 떳떳한 부모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전하고 싸우려 왔습니다. 이 정부가 계속해서 잘못한다면 저는 끝까지 싸울 생각입니다. 그들은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해야지 국민이 정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정을 바로잡고 수개표를 다시 하고 민주주의의 자유를 다시 찾아오면 됩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국민의 의혹 제기에 재갈을 물리는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며 그 정부는 무너져야 마땅합니다. 유권자의 의혹 제기조차 철저하게 묵살하는 언론과 정부는 사라져야 합니다. 친중 정부, 문재인 정권, 많은 부패의 근간, 북한산 마약, 중국, 성상납, 비트코인, 사모펀드, 삼합회, 정부, 경찰, 경찰 폭행,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부정선거, 중국 개입, 주사파 정권의 사회주의를 막는 길이 이 자리의 블랙 시위입니다. 저는 이 더럽게 운영되는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버닝썬 게이트를 기획했습니다. 저의 직업은 뮤직비디오 감독이며 광고 기획자였습니다. 이 정권의 비선 실세라는 측근들은 좋은 자리를 주겠다며 문화부 거물 인사들을 불러 제 앞에 얘기했습니다. 버닝썬 피해자들 사건을 묻자 상교야 너도 평생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라며 저에게 재갈을 물리려 했습니다. 이런 더러운 정부에서 권력자들에게 조아리며 살고 싶은 아쉬움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를 더럽게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둘로 가르고 있습니다. 국가를 둘로 가르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부는 무너져야 마땅합니다. 레임덕은 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치 똑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들에겐 스모킹 건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계속 싸워야 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김상규 의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영상 한번 보고 또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영상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구전녹용을 소개합니다. 구전녹용은 질이 뛰어나고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씩씩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기를 원하시면 설명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